파주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장기화하면서 민통선 내 안보 관광이 3개월 넘게 중단되고 있습니다. 관광 수입에 의존하는 주민들이 생존권의 위협을 받는다며 관광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전병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여 대의 트랙터가 통일대교 남문 일대에 등장했습니다. 느린 속도로 운행하다 보니 차량 정체가 심각합니다. 민통선 내 주민들이 안보관광 재개를 촉구하기 위해 벌인 시위입니다. 돼지열병 확산으로 도라전망대와 제3 땅굴 등 안보관광지가 폐쇄된 건 지난해 10월 2일. 지역민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100일 넘게 통제만 하고 있다며 생존권에 위협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안보관광이 중단된 후 한 달 평균 6만여 명의 관광객이 감소했는데 관광 수입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주민들의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그 모든 분들이 다 통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 마을에 거기에서 나오는 조금 그런 수입들을 이렇게 주민들이 이렇게 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전면 지금 전부 다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하나에 의존하고 살아가는 지금 우리 장단 주민들이 지금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죠. 이에 따라 주민들은 이 지역을 특별 재난구역으로 선포하고 피해 주민 보상은 물론 사람이 야생 멧돼지 접촉으로 돼지열병에 감염된 사실이 있는지 철저히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일정한 장소만 이동하는 관광객이 돼지열병을 옮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출입하는 영농인들이나 아니면 저 뭐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감염이 저 뭐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이라도 더 있는 거지 관광객은 지정된 자리로만 다니다 보니까 그런 데 대해서 저 뭐 전혀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완전히 배제가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통제를 하니까 사정 이런데도 안보 관광지 해제가 언제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안보 관광의 선결 조건은 민통선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의 전면 퇴치인데 최근까지 추가 발병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광객 감소로 관광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파주시는 울타리 추가 설치 등 방역을 철저히 해 다음 달까지 관광 재개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는 그 울타리도 1차 울타리, 2차 울타리, 3차 울타리를 지금 설치를 했고 또 개인 소독기, 발판 소독기 등들도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서 방역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략 저희들은 2월경으로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생존권에 달려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좀 전향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하지만 질병 발생 원인과 감염 경로 등을 파악하지 못한 채 멧돼지에서 계속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어 당분간 안보관광 해제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전병천입니다.